무언이란 무엇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 그 다음에 죽음 속에서 살 길을 찾은 것. 배고픔 속에서 먹을 걸 찾은 거. 다, 이게, 생명과 사망의 얘기입니다. 내가 죽음 속에, 이제는 죽는구나.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찾으신 것도, 현대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제 죽었구나. 할 때, 아직도 살 길이 있구나. 자, 그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다 죽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죽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착한 죄인도 있나요? 예, 네, 착한 죄인도 있어요. 그러나 착해도 죽어요. 왜? 착해도 죄인이니까. 하나도 안 착한데 의인이 있어. 하나도 안 착한데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돼 먹고 안 착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를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볼 때. 나는 천국 갈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 어떤 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걸알 때는 희망이 있어야 없죠. 와, 그랬구나. 그랬구나. 예. 라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조폭 노릇할 깡패 짓을 하고, 남의 것, 남 때리고, 말이야, 뺏고 해도,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내가 조폭질을 계속 해도 되겠네?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와는 정반대로. 나 같은 놈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더잘 깊이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앞으로는 살고 싶다. 라는 반응도 나올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두 상반된 반응이 같은 원인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정신과 잡신,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로 나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와,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비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와,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그 감동을 받으면 내 마음과 몸이 함께 변화합니다. 왜 그래요? 왜 마음이 변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몸도 함께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도 변하면서 몸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유전자들은 우리의 내면의 환경,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가장 확실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뭐 요한복음을 줄줄줄줄 외는 사람들 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지식적으로 성경을 외웠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면 감화 그렇죠? 그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율법주의자라고 그럽니다. 또는 행위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왜? 행동은 뭐 하지 말라. 그럼 안 해. 뭐 해라. 그럼 그거 철저히 해.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내 병, 안 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요소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게 진짜 좌우인지, 그거는 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좌편에도
그날 십자가로,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치고 사형에는 뭐 참수형, 교수형 뭐 이런 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악질적인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그때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 두 강도가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언제부터 봤어요? 십자가에 이제 땅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땅에다 눕혀놓고 거기다 이제 사람을 묶고 그래가지고 이 손 이제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부터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두 강도에게, 두 강도가 그 다 봤어요. 보고 한 강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강도를 흔히 오른쪽 편, 우편 강도라고 그렇게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그 오른편, 왼편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막 그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겠죠. 좌편 강도는 어떻게 생각할게? 예수 보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네 십자가에서 뭐요? 내려가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내려갔어요.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 칼바리 그 언덕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다 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다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 하고,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뭣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죄를 사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난 뒤에라도 깨닫게 하셔서 이 사람들 꼭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우편 강도는 그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네. 자, 그래서 좌편 강도하고 우편 강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좌편 강도는 폼 잡으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싹 내려가 지금. 그러면 온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막 내려와 버리더라고.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다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좋으신 분이냐.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뭐야,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 왜 성령의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을 그 자기에게 침뱉고 발길질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은 그럴 때 성령이 봐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성령이 말해줬는데도 그걸 뭐요? 받아들이잖아. 아, 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니까 사랑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내가 감동을 받기를 거부하면 그거는 예수님은 용서를 해줘도 해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를 거역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절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거절하면 용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준 용서일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서 36장 참 이거 중요한 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36장은 이거 어느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무선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철저히 누구를 거절했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 성령을. 그러니까 사랑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될 것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 하나님을 떠나게 한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등을 돌리고, 누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간 거야. 그 사단의 가르침은 뭐예요? 율법주의야. 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착하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보내줄 거고, 이 율법을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지옥이다. 이 생각에 완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꽉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누구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선택했으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항상 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사단은 뭘 싫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여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떠나고 사단의 그 자기 지배하에 들어오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정복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 그 성도 파괴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다 잡아다가, 그 당시는 사람을 뭘로 부려먹었습니까? 노예. 그 노예는 돈이 돼요. 그래서 전쟁 쳐가지고, 어떻게, 그 정복당한 나라의 국민들은 잡혀가요. 쇠고랑 차고 가요.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예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신체 좋은 노예, 약한 노예, 남자, 여자 구별해가지고 뭐예요? 팔아요. 그리고 다 돈 주고 사요. 그러니까 전쟁에 진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하고 친한 여러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노예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누가 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똥 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똥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똥이 됐다 이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국민들처럼 참 지지리도 고생한 국민들이 없어요. 그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이거요. 이거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한 70년밖에 안 됐어요. 나라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온 나라에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자손을 낳고 해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이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완전히 흩어져서 방랑자들처럼. 나라가 없어. 그래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그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국이 만들어줬어요. 지금 그 땅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우리 땅인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비참한 역사가 없어요. 맨날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한국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버려서? 일본이야, 일본. 대일본 제국이었어, 우리가. 그래서
자,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뭐예요? 똥됐다. 누가 하나님을 똥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른바 열국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 더럽힘을 받. 하나님 똥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이름을 내가 뭐요? 아꼈다.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자,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똥이 됐는데 내가 나의 거룩한 그 뭐예요? 모습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존재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세계 각국에 뭐예요?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려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뭐예요? 똥을 만든 상태야.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큰일 난 거야. 왜? 자기 백성들도 자기를 떠나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습게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입장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어떻게 해?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온 세상에다가.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똥이 되어 있냐고 하면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기력하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 백성이 죽으면 죽고 뭐 관심도 없다. 무관심하다. 무기력하다.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서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것들은 형편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주 시시한 하나님이다. 아주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 하나도 뭐예요? 잘 가르칠 줄 모르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똥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똥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구나를 지금 다시 나타내 보여
주셔야만 할 때가 됐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좀. 자, 어떤 방법을 쓰느냐. 네. 온 세상이, 와, 와, 야, 야, 이스라엘이 하는, 와,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야, 정말 우리가 믿는 신들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질적으로 뭐요? 다르구나.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 노예가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이 돈 주고 자기를 샀잖아요.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돼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고향으로 가는 거야. 예. 네. 그게 구원이요. 네. 자. 보세요. 이제 그걸 알고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된 노예가 돼버린 자기에게 등을 돌린 자기를 똥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이거 구원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남의 재산이 돼 있다고. 그거를, 그런 백성을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 값을 물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영어로는 사이러스, 한국말 성경에는 고레스 그렇게 돼 있어. 고레스 왕이야. 이 고레스 왕이 항상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고 그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고,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결국은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너희들 노예를 나, 해방시켜주면, 내가 너희를 뭐요? 풀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어줬는데 왜 풀어줬을까? 왜 풀어줬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던 나라인데 이게 아주 강성하게 이제 되는데 정치를 잘하는 거야. 정치를 잘하는데 그 정치를 잘하는 이유가 그 다니엘이라는 이스라엘 비서실장 때문에 바벨론 왕에. 그래서 그 다니엘이 다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이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노예 중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참 눈에 들어가지고 비서실장을 시킨데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래서 옆 나라 고려성왕에게 잘 그거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도 그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아,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자 내가 정말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뭐요? 돌아가라 그랬다고.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슨 얘기야? 예언이란 게 있죠? 예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노예가 돼서 가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계속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너희들 계속 이러다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노예가 된다. 근데 결국 예레미야 말 안 들었어. 그래서 노예가 돼. 이제 노예가 갔을 때, 노예로 되어 갔을 때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희망 가지라 그래라. 노예가 돼서 가도 내가 어떤 수를 쓰든지 어떻게 노예 생활 70년만 해라. 그럼 70년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뭐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놀라운 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역사가, 예. 페르시아가, 난데없이 페르시아가 강성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고레스 왕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야. 70, 그 예언이 딱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언은 측면에서 봐도 성경은 굉장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성경은 진짜 깊이 연구를 하면 이야 정말 그러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아까도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의과대학생. 뭐 음식이 무슨 병 났냐 이제 이러고 나오잖아요. 결국 내가 낳은 것은 뭐예요? 박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이 유전자를 켜서 그거를 내가 믿은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와 감동을 받고도 믿지만은 이런 예언을 보고도 뭐예요? 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뭐예요? 진짜 됐네. 와 그럼 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아끼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야,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행한다. 내가 이렇게 행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향 땅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착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똥돼가지고,
이게 형편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뭐요? 놀라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뭐요?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는 하나도 뭐요? 없다 이 말이야.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정도 이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죠. 자, 크이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요? 일단은 뭐 해놓고, 예, 예,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이야. 일단은 구원해놓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가 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예.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조차도 야,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뭐 없는 생각이요? 믿음이 없는 생각이요. 믿음. 자, 구원. 자, 그래서 고향 땅으로 다 데려갑니다. 가서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자꾸 그 말을 합니다.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저렇게 사랑이 많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되면 열국 사람이 다 나를 뭐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도 포함해서 너희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쏙 빼서 구원할 수가 없어서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섭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이 에스겔서 36장은, 이거는 신약보다 더 신약적이야.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이렇게 행하면 그랬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향 땅에 뭐요? 들어가서. 일단 이제 내 거! 내 거야, 너희들은. 그리고 고향 땅에 데리고 가자. 가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깨끗한 물 뿌린다는 얘기하고 맑은 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게?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잡티가 많았는데 그거를 뭐요? 깨끗하게 한 정말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뭐예요? 정결케 할 것이며. 네. 그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다시 뭐요? 변화시키겠다. 그 약속이야. 그리고 새 영을, 아, 이때까지 잡신놈들만 받아들이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넣어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조건적 마음이야. 말 안 듣는 놈, 저런 새끼들은 말이야. 벌 줘야 돼. 그 굳은 마음, 율법적인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고향 땅에 데리고 가서 구원하는 건 뭐예요? 누구 때문이야? 너희들이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똥 돼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자, 이제 너희가 내 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법을 지키게 한다. 그렇죠?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법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안 하는 놈은 뭐요? 엄벌에 처한다. 이런 법을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면, 명령이 아니라 뭐였다? 율법의 약속이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드디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너 고향 땅에 너희가 살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나요? 이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농사를 지으면 너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막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까 안 할까? 그렇게 못된 꼴을 보였던 하나님 얼굴에 똥칠했던 자기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고향 땅으로 데려가서 다 성경 말씀도 새로 가르쳐주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막 모든 것이 감동적이야. 아시겠죠? 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막 농사도 뭐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 우리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구나. 진짜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막 탐복을 하는 거야 지금. 응? 야, 그다음에 또 뭐요? 아, 뭐 과수원을 하면 뭐요? 막 열매가 막 열리고 밭에서 채소로 오면 또 풍성케 하고 막 영적으로도 뭐요? 또 일상생활에서 농사로도 막 복이 막 대박을 터뜨린다 이 말 하나님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요게 이제 30절입니다. 이제 31절이 이게 이제 히트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막 사랑에 뭐요? 푹 빠지게 해준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냐? 하면 31절에 무슨 말이 나올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뭐요? 진짜로 하나님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를 알도록 하나님이 해줬잖아요. 그걸 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게 되게? 막 행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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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사람, 이거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 제일 지금 막 성령이 넘쳐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 뭐 절에 댕겼다 캐섰는데. 그러면 지금 감동, 뭐야, 감화, 유전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 얼굴이 벌게요.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되면, 그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31절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우리는 진짜 뭐예요? 우리는 진짜 뭐? 복 받았구나. 우리는 진짜 잘난 놈들이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야, 우리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래, 우리는 정말 정말 대박 백성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놈, 저 자식들은 전부 개새끼들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어. 그거는 뭐의 감동 감화가 없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짜잔! 자, 그때, 너희가 복에 겹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선하지 않는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너희를 뭐요?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인데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진짜 웃겼네. 나는 지금 막 율법 잘 지키니까 뭐요? 11조 막 딱딱 내고 막 안 그러면 막 지옥 가고 막 그러면서 나는 막 11조 내고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뭐요? 저것들은 말이야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 이래서 하면서 저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천국 안 보내줄 거야 이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자꾸 뭐가 돼? 지 잘난 사람이 된다고. 그 유대인들이 다 지 잘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 한국 사람 뭐 뭐라 그래요? 저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믿게 버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변질된 죄인인가를 뭐예요?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너희들이 자선사업을 더 잘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자선사업을 잘하고 그래야 천당 가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참 내가 꽤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보니까 나는 참으로 뭐가 없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사랑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부르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야.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무슨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 나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그게 팔복의 맨 첫 번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조건적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데면 복 준대. 하나님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거는 무슨 뜻일까? 아, 욕심이 없다는 뜻일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 법정선임처럼 살아야 돼. 그렇죠? 무소유. 욕심 하나도 없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 속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자, 내가 내 스스로를 밉게 보는 게 심령이 가난하게 한 것을,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나와요? 예, 네. 야, 나는 정말 형편없구나. 다른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온 모든 사람들, 이상구 박사 그러면, 그분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상구가 이상구를 보면 뭐요? 심령이 가난해. 꼬라지 보기 싫은 놈은 아직도 보기 싫어. 그런 것을 제가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더럽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네? 그 다음에 나온 말, 천국이 뭐요? 하늘나라가 너 같은 놈 거야! 콱! 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네. 왜 애통해요? 애통하는 얘기는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정말 부족한, 예? 별 볼 일 없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상구 그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있다면 이상구 박사밖에 없다. 많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만났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상구 박사를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아가씨는 이상구 박사 똥도 안 놓는 줄 알았다 그런다고. 아시겠죠? 근데 이상구 박사 똥 누거든요. 그 똥 자주 넣어요, 또. 그럴 때, 아,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꼴로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구나. 그럴 때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줄 것이요. 상구야, 괜찮다. 내가 아까 금방 천국이 네 걸 않겠나? 얼마나 좋아요. 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조건적으로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사 심판을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착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일단 뭐예요? 구원부터 해놔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서, 하나님 보고, 너희들 노예 생활 착하게 해봐. 그럼 내 구원해 줄게. 그래 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 노예로 잡혀간 거. 일단 돈 뭐요? 지불하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으로 지불한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샀어.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가자. 고향으로 가자, 이제. 그 고향 땅에 가서 이제 다시 사랑을 듬뿍 줘서 키우면서 성경 말씀도 다시 가르치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막 사랑을 주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애통할 수 있는 복받은 자들일로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천국행,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뭐요? 발급됐습니다. 발급되어 있다고? 응. 발급됐어요. 오늘 아침에 브라질에서 지난번에 어떤 강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60년 동안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긴 교인이 없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아, 내가 과연 천국으로 갈까? 그러고 눈 감으셨대, 세상에. 그 지난번에 와서 제가 이걸 다 가르쳐 줬거든. 그 지금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브라질의 강상구가 되겠더라고. 지금 자기 막 이거 바꿔야 된대. 자기 자신도 어머니한테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뭐요?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해놨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식으로 볼 때는, 조건적으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경상도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이 혀를 뭐라 그래요? 쇠라 그럽니다. 이 쇠가 빠지도록 무조건적 사랑을 읊어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암으로 좀 고생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만, 암이 안 날지라도, 나는 지금 내 시민권이 있어 없어? 하늘 시민권이고, 나는 하늘 국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